아직 6월 중순인데도 대구 날씨를 보면 거의 한여름 수준입니다. 거리 곳곳에는 폭염을 줄이는 시설들이 조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.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낮의 신천둔치.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다리 밑 그늘은 최고의 쉼터입니다. 너무 뜨거워갖고 몰친 사람들이 전부 그늘에 가서 쉬고 있어요. 아침에 나옵니다. 아침 새벽 선언할 때 산책하러 나오고. 양산 쓰고 다녀야지. 그냥 남자들도 양산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냥은 잘 못 다녀요. 더위 먹어요. 거리 곳곳에는 쿨링포구를 비롯해 더위를 피하는 시설들이 조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. 대구 도심 한가운데에는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. 뜨겁게 달궈진 도로에 물을 뿌려 도심 열기를 식힙니다.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진 폭염에 각 지자체는 폭염 저감 대책을 세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. 살수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 한 대, 임대 차량 한 대 총 두 대를 운영하며 폭염특보 시 1일 3회 이상 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. 중구 관내 폭염을 대비한 폭염 경감 시설로는 쿨링포구 20개소, 그늘막 85개소, 부더위 쉼터 96개소, 수경시설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좀 더 지속성이 강하고 또 강도 자체도 저희가 뭐 다른 국가들에서 겪고 있는 폭염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, 이런 강한 폭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주 기록적인 수준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덥다. 그리고 평년보다 많을 거다. 때이른 폭염에 온열 환자도 급증해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만 13명, 전국적으로는 81명이나 발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%나 늘었습니다. 대구지방기상청은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